지난 영상에서 고백했듯이 저는 혈당 스파이크 환자인데요. 혈당이 50 이상 급하게 확 올라가면은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혈당 관리에 있어서 하루 중에서도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한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한번 생기면 반작용으로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허기가 지고 단 거를 먹으면 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그런 악순환이 하루 종일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도 당뇨 고지혈증 환자에게 최악인 아침 식사를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요 제가 직접 먹어보고 검증했습니다. 저 같은 혈당 스파이크 환자가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이 정말 100 이상 무섭게 치솟는 최악의 아침 식사 탑5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누룽지였습니다. 마트나 인터넷에서 구입하기에는 대부분 대용량이라서 편의점에서 한번 먹고 그냥 끊을 수 있는 누룽지를 사보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특정 브랜드나 제품을 안 좋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스스로 혈당 실험을 하면서 먹어본 제품들은요, 특정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음식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간단하게 먹어볼 수 있는 걸로 제가 그냥 아무거나 고른 건데, 칼로리는 230kcal 60g짜리 1인분. 뭘로 만든 누룽지인가 원재료를 보니까 쌀 99%에 정제소금 1%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쌀로 만든 누룽지라는 뜻이죠. 뜨거움을 부어서 먹으니까 고소하고 먹을만 합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연속 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체크해 보니 식전 혈당 88에서 220으로 100이 넘는 어마어마한 혈당 스파이크를 확인했습니다. 대략 짐작은 했는데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니까 진짜 현타가 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친 만큼 점심에 가까워질수록 70 이하로 혈당이 뚝 떨어지는 저혈당이 발생해서 정말 어지러질 눈앞이 캄캄하고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누룽지는 구수하고 소화도 잘 되지만 당질 위주의 음식이기 때문에 누룽지로만 식사를 하면 췌장에 약한 분들,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환자분들에게는 최악의 아침 식사가 될수 있어요. 밥을 먹었는데 입가심으로 또 누룽지를 먹는 것도 탄수화물 폭탄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시고요. 누룽지를 튀겨서 설탕 뿌려 먹는 과자 있죠?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최악의 아침 식사. 두 번째는요, 과일식입니다. 과일은 비타민도 풍부하고 몸에 좋은 건데 최악의 아침 식사라니 의아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과일식은 과일로만 끼니를 때우는 것인데요. 과일을 유난히 좋아하는 분들이 밥 대신에 아침을 과일로만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바나나 한 개, 체리 7개, 키위 한 개, 그리고 너무 달기만 할것 같아서 채소인 방울토마토 6개를 추가해서 과일로 아침 식사를 해보았습니다. 과일이 정말 너무 달아서 옛날 과일 같지가 사실은 않아요. 혈당 변화를 보니까요, 식전 94에서 230위까지 정말 누룽지 이상으로 혈당이 치솟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당뇨에 좋은 과일을 소개해 드렸듯이, 과일은 당뇨 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드시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현명하게 잘 드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당뇨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과일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혈당 지수가 착한 과일들을 골라서 드시고 먹는 양을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요즘의 과일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더 달콤하게 품종 개량을 하다 보니까 사실 건강에는 불리한 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침에 과일을 드신다면 과일만 한 접시 가득 드시지 마시고 단백질, 지방, 섬유질이 많은 다른 음식들과 같이 균형을 맞춰서 드셔야 해요.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최악의 아침 식사. 세 번째는요, 선식입니다. 제가 먹어본 이 선식은 쿠팡에서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사본 평범한 선식이었는데, 한포 20g짜리를 맹물에 타서 마셔보았는데, 식전 혈당과 식후 혈당 차이가 76까지. 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습니다.
누룽지나 과일 한 접시만큼은 아니었지만, 자, 문제는 선식 한 포를 물에 타먹고 나서 제가 별로 허기가 채워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른 만큼 선식을 먹었다면 아마 혈당 스파이크는 이보다 훨씬 더 배로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식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혈당 조절에는 최악의 음식 중에 하나예요. 자, 선식도 어떤 재료를 어떤 비율로 넣었는지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고, 콩가루 같은 콩의 비율이 높다면 혈당 상승은 덜할 거예요. 자,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식 혹은 미숫가루라고 하면은 콩류가 아니라 곡류를 갈아서 물이나 우유에 타서 씹지 않고 후루룩 마시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의 포도당 흡수가 너무나 빠르게 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생기게 합니다. 반면에 곡물을 갈지 않고 그냥 통곡물 형태로 씹어서 먹으면 탄수화물이 쪼개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그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과식만 하지 않는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루를 낸 선식이나 미숫가루보다는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곡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최악의 아침 식사, 네 번째는 죽입니다. 데워서 참기름을 넣어서 먹으니까 전복살도 쫄깃쫄깃하게 씹히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먹고 나니까 속도 든든했는데, 혈당 그래프를 볼까요? 식후 1시간 혈당이 212까지 정말 제대로 스파이크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쌀이라 하더라도요,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혈당 차이가 큰거 알고 계시죠? 혈당 상승 정도를 나타내는 GI 지수는 70을 넘으면서부터는 우리가 고혈당 음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흰쌀밥의 GI 지수는 86으로 고혈당 군이고요. 그런데 이 흰쌀을 죽으로 만들게 되면은 GI 지수는 92.5로 껑충 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쌀 안에 전분 입자가 열하고 수분과 만나면은 팽창이 되면서 깨져서 호화가 되는데, 호화가 많이 이루어진 만큼 당화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만큼 혈당이 오르는 건데요. 우리가 죽을 먹으면 든든한 듯 하다가도 배가 비교적 좀 금방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되어서이기도 하지만 혈당이 오른 만큼 또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허기짐을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최악의 아침 식사 다섯 번째는요, 잼 바른 토스트 그리고 오렌지 주스의 조합이었어요. 토스트가 한 장이라 허전해서 제가 이제 달걀 후라이까지 더해서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식전 혈당 100 이하에서 식후 1시간 혈당이 208까지 치솟는 아주 뾰족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빵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빵 한장 먹는다고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식빵과 같이 먹는 조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식사에서 혈당 스파이크에 일조한 것이 빵과 함께 먹은 잼 그리고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토스트에 무심코 잼 발라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영양 성분이 어떨까요? 원재료에 딸기 50%이고 나머지가 설탕, 그다음에 좀 굳히기를 위한 아미드펙틴 구연산이니까 그냥 딸기 으깨서 설탕 들이부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집에서 잼을 만들 때도 설탕을 정말 많이 넣잖아요. 그리고 주스를 보면은 설탕 안 넣은 무가당 오렌지 주스입니다. 원재료를 보니 물도 타지 않은 오렌지즙이 100%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착한 주스인데, 문제는 첨가당을 넣지 않았더라도 과일 주스가 혈당을 굉장히 가파르게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당뇨 환자분들께 혹시 저혈당이 오면은 오렌지 주스 드시라고 하는 건데, 아까 과일을 양껏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과일을 갈아서 마시면 혈당에는 더 불리하고 섬유질을 다 걸러내고 즙만 착즙한 과일 주스는 정말 강력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빵으로 식사를 할 때에는 이런 조합이 중요한 건데요. 빵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제가 이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걸 붙이고 있는데요.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입니다. 기존의 혈당 측정법은 주로 손끝에서 바늘로 찔러서 체열해서 되기 때문에 너무 아프죠. 그런데 이거는 부착하는 게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혈당 수치도 바늘을 찔러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부착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24시간 내내 나의 혈당 수치가 어떤지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혈당 체크가 가능한지 다들 신기해하시는데 이 손끝에 모세혈관에서 체열을 하는 대신에 여기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질액에서 지속적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해주는 원리예요. 저는 비당뇨인이지만 매년 한 번씩 이 연속 혈당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숨어있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도 건강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집은 당뇨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혈당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처음에 이거 연속 혈당을 측정하고 나서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에서는 분명히 공복혈당, 당황혈색소 수치 다 정상이라고 해서 당뇨는 아니다 라고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혈당 스파이크 환자였던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뭐냐면요, 여러분. 밥을 먹고 나면은 혈당이 오르게 되는데 올라가도 적당히 올라야지 50 이상 확 뛰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요. 혈당 변화 그래프를 보면요. 한 70에서 140 사이의 그 범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이 범위를 넘어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렇게 뾰족한 봉오리, 스파이크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요. 건강검진에서 보통 당뇨는 공복혈당, 식후 2시간 혈당, 그리고 3개월 동안 우리 몸속의 적혈구의 혈색소에 당독소가 얼마나 붙어있는지 그 퍼센티지를 보는 당화혈색소를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식후 2시간 혈당이 같은 이 두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식전하고 식후 사이에 혈당 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그래프가 달라요. 한 사람은 혈당이 안정권 내에서 움직이고 다른 사람은 가파르게 올라서 뾰족한 스파이크가 생겼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혈당 스파이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후 70 이하, 그러니까 저혈당으로까지 뚝 떨어지면서 혈당이 못 버티고 무너져버리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무섭게 오르니까 췌장에서는 아 이거 큰일 났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인슐린 호르몬을 왕창 쏟아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세포로 막 이동을 시켜서 에너지로 사용하게끔 하고 남은 포도당은 간하고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도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인슐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적당히가 안 되고 혈당을 너무 떨어뜨리는 저혈당 상황까지 만들게 되고요. 당 떨어지니까 자꾸 간식이 당기게 되고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금세 허기가 져서 단 거, 주정부리를 먹지 않고는 못 견디는 상황이 됩니다. 먹고 나면 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뚝 떨어졌다가 또 오르고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상황이 돼요. 식후 2시간 혈당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식후 1시간 또 1시간 반에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적으로 생긴다면은 건강검진에서는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당뇨가 코앞이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숨은 당뇨인이라고 하는데 당뇨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전신 호르몬에도 영향을 끼쳐서 유방암 같은 암을 촉발하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생기게 할 수 있고 또 우울증 같은 어떤 그 감정상의 업다운을 생기게 하는데 이 잦은 혈당 스파이크가 무서운 또 진짜 이유가 있어요. 혈관을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요, 여러분 혈관이 터져서 뇌졸중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인데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서 끈적해지면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생기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혈압 상승보다 혈당 상승이 훨씬 더 무서워요. 왜냐면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뒷목이 뻣뻣해져서 뒷목 잡고 쓰러져서 강제적으로 진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혈당은 스파이크가 와도 위험 신호를 잘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좀 피곤한데 이거 어제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동안 혈당을 측정해 보지 않으면 모르고 매일 매끼 반복이 된다는 거죠. 혈당 쓰나미가 혈관벽을 덮치고 또 덮치면서 나의 가장 약한 혈관부터 망가지기 시작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의 혈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동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 콩팥부터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지키려면은 비당뇨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혈당 스파이크를 체크하셔야 하고 이제부터라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를 차고 있으면 바로바로 혈당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식을 절제하고 또 조심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안 좋은 음식들 평소에 안 먹는 것들을 그냥 이번 주 내내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몸이 정말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뾰족뾰족한 혈당 스파이크들 보이시죠? 한 번은 혈당이 식전 93에서 식후 1시간째 193까지 100 이상이 뛰었습니다. 놀랍죠? 200을 넘은 적도 있어서 정말 저 놀라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도대체 이날 제가 뭘 먹었길래 이렇게 큰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을까요? 제가 검증한 혈당 스파이크를 생기게 하는 정말 최악의 음식 탑5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가장 잘 나타나는 증상이요. 밥 먹고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노곤해지면서 피곤하고 졸린 증상이에요. 밥을 먹으면 혈액이 위장으로 쏠리기 때문에 당연히 식곤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식곤증은요,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잠이 쏟아져요. 그래서 저도 이때 점심 먹고 너무 피곤해서 내가 왜 이러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혈당 스파이크였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잘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이 또 있어요. 머리가 맑지가 않아요. 안개 낀 것처럼 멍하다고 해서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 이 브레인 포그 증상이 잦은 분들도 꼭 혈당 스파이크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잘 나타나는 증상이 허기짐이 잘 생기는데 배고픈 거를 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막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당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저혈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가 필요하고 기분도 우울증이 잘 생기고 우울했다가 짜증났다가 이거는 갱년기도 아닌데 마치 그 갱년기 호르몬 변화 같은 그런 감정의 업다운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 내 얘긴데 하는 분들 또 당뇨 가족력이 있는 분,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거나 다이어트를 해도 효과가 없는 분들, 왜 효과가 없겠어요?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도 남들 만큼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24시간 혈당 측정을 해보면은 건강관리 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리면 다행히도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예전에는요 병원을 통해서만 그리고 당뇨 환자에 한해서만 처방을 받아서 구입하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쿠팡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자, 제품이 도착하면 안에 설명서가 있거든요. 설명서대로 팔에 지방이 많은 곳에 이렇게 도장처럼 찍어서 센서를 부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서 이렇게 태그를 하면 띡 소리가 나면서 혈당 수치를 핸드폰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는 최근에 뭐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요. 국내에서도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몇년 전부터 써오던 것이 이거라 그냥 이걸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회사에서는 2세대가 개발이 돼가지고요. 핸드폰을 직접 센서에 태그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블루투스를 통해서 자동 측정이 되는
그런 기술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 자고 있는 동안에도 알아서 혈당이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편리해졌어요. 자, 이렇게 한번 센서를 부착하면은 2주 동안 쓰실 수가 있고요. 착용하고 나면은 밥 먹고 나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식전, 식후, 최저치, 최고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하루에 몇 번이나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의 당지수, GI 지수나 GL 지수를 보면서 음식을 골라 먹게 되는데, 사실 사람에 따라서요, 어떤 음식에는 생각보다 혈당이 안정적이고, 또 어떤 음식에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내가 더 특별히 혈당이 높아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그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서 음식에 따른 내 혈당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를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이 글루코핏 같은 앱입니다.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궁금한 것들은 의사에게 질문을 해서 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혈당 스파이크 생기는 최악의 아침 식사를 제가 직접 먹어보고 검증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반대로 정말 혈당 스파이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으면서도 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꽉 채울 수 있는 건강한 아침 식사를 알려드릴게요. 요즘 유튜브에서요, 아침 식사 추천하는 영상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어디서는 공복에 사과가 좋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당근 주스가 좋다고 하고, 아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아침은 건너뛰는 게 좋다는 전문가들도 있어서, 듣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참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도 음식으로 치료하는 식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아침 식사에 대한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요. 또 몸으로 체득을 하면서 건강한 아침 식사라는 게 뭔지 저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 첫째, 무조건 자항 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전날 먹은 음식 독소를 장에서 아주 깨끗하게 클렌징 할수 있는 음식이어야 하고요. 자, 둘째, 건강한 채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러니까 체단지탄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게 좋고요. 자, 세 번째,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아야 하고요. 자, 네 번째, 점심 전까지 우리가 활기차게 활동하고 또 두뇌 회전을 할수 있게끔 에너지를 아주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어떤 음식이건 좋습니다만, 자, 일단 제가 먹어본 아침 식사 중에서 추천을 드릴게요. 자, 우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이 뇌신경에 영향을 공급하는 렌틸콩을 꼭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클렌징 효과가 너무나 좋은 양상추, 치커리 좋고요. 항암 효과가 뛰어난 브로콜리 꼭 드시면 좋고요. 껍질째 먹는 콩이죠. 섬유질이 풍부한 그린빈도 좋습니다. 눈 영양제가 가득 담겨있는 당근,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좋고요. 아보카도 좋고요. 또 항산화 효능이 풍부한 블루베리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저는 이것들을 다 어떻게 먹느냐면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다음에 볼에 한꺼번에 담아서 달지 않은 올리브오일 베이스 소스를 뿌리고요. 두유 요거트를 추가해서 렌틸콩 샐러드로 만들어 먹습니다. 화장실 너무 잘 가고요. 잎채소, 뿌리채소 골고루 먹을 수가 있고, 또 섬유질이 풍부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에게도 먹이를 공급하는 아침 식사예요. 재료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지만요. 이 렌틸콩은 일주일분씩 미리 삶아서 냉장고에 두었다가 쓰고요. 또 두유 요거트도 두유 메이커로 한 일주일분 만들어 두었다가 소분해서 쓰고 있고, 또 양상추 같은 채소는 너무 바쁠 때는 그냥 마트에서 손질이 다된 샐러드용 채소 있거든요. 그걸 사다 쓰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드시면은 채소 있죠. 렌틸콩 두유 단백질 있죠.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에 있는 좋은 지방이 있죠. 그리고 과일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을 양만큼만 한 번에 한 종류만 넣어서
블루베리 한 줌이나 혹은 키위 한 개를 넣거나 또는 사과 3분의 1 쪽을 곁들여서 먹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체단지탄을 모두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혈당 스파이크가 없는 안티 스파이크 식사죠. 그런데 이렇게 먹고 끝이 아니에요. 저는 하루 중에서 아침 식사가 가장 화려합니다. 아침을 두번 먹습니다. 아침 5시에 기상을 해서 일어나서 따뜻한 물한잔 마시고요. 렌틸콩 샐러드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한 아침 7시경에 출근을 해서 일좀 하다가 8시에서 9시 사이에 두 번째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진한 두유 한 잔, 그리고 통밀빵 한 조각에 넛버터를 발라 먹는 것으로 두 번째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오전 활동량이 많거나 허기를도 잘 느끼는 분들은 아침을 풍성하게 먹되 한 번에 다 먹지 말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드시면 좋아요. 아니, 아침을 두번 먹으라고? 아침 두번 먹으면 살찌고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식사를 구성할 때 아침을 가장 든든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연구 결과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12주 동안에 과체중 비만한 여성 93명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1,400kcal씩 식단을 섭취를 하게 했는데, 한 그룹은 아침에 700, 점심에 500, 저녁에 200을 먹게 했고요. 다른 그룹은 반대로 아침에 조금, 그러니까 200kcal, 점심 좀더 많이, 500, 그리고 저녁에 가장 많이 700kcal를 먹게 했어요. 12주 뒤 아침을 든든하게 먹은 그룹에서 저녁을 든든하게 먹은 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약 2.5배 많은 체중 감량이 나타났고요. 더 주목할 만한 점은요, 실험을 시작한 그 시점에는 이두 그룹에서 공복 혈당하고 인슐린의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실험이 끝나는 12주째를 보면은요, BF 그룹이 공복 혈당도 혈청 인슐린 양도 훨씬 낮아지고 안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같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 시에 아침은 칼로리가 높게, 저녁은 칼로리를 적게 분배해서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도 또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도 유리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침 식사를 한 번에 거하게 먹는 거하고 두 번에 나눠서 먹었을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자, 저의 결과를 보면은요, 렌틸콩 샐러드하고 통밀식빵 두유를 한 번에 다 먹었던 경우에는요, 식후 1시간 혈당이 143으로 오르면서 뾰족하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는데, 똑같은 식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한 경우에, 그러니까 렌틸콩 샐러드를 먼저 먹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통밀식빵하고 두유를 먹고 난 다음에 식후 혈당을 보면은요, 각각 130, 128로 혈당 스파이크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슷한 연구들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자, 이 논문에서는 아침을 가볍게 두 번에 걸쳐서 섭취한 경우에 식후 혈당 피크가 169mg per dL 그리고 179였고요. 이거를 한 번에 다 먹었던 경우에는 식후 혈당이 265로 훨씬 더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문가들은요, 두 번째 식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밤에 이제 금식을 하는 동안에 우리 몸은요, 밖에서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몸에 있는 지방하고 글리코겐 등을 연료로 쓰는데, 이제 아침을 먹고 나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포도당이 에너지의 원료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사 후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지기 마련인데, 이러한 몸의 작용을 활용해서 아침을 한 번에 왕창 먹는 것보다 두 번에 나눠서 하되, 첫 번째 아침은 채소하고 단백질 위주로 먹고, 두 번째 아침에는 탄수화물이 들어가게끔 구성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가장 유리한 안티스파이크 식단과 또 식사법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여러분이 지금 아침으로 드시던 그 양만큼 한번더 늘려서 두번 드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침을 양껏 먹던 분이라면은 먹는 양을 두 번에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일일 전체 칼로리 섭취량을 나눈다면은 아침을 가장 거하게, 저녁은 단촐하게 먹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 식사 현상을 고려했을 때 아침은 한 번에 다 먹는 것보다는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먹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었어요. 특히 혈당 스파이크가 잘 생기거나 아침 먹고 나면은 허기가 금방 지거나 또 저처럼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좀 일찍 시작하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안티스파이크 식사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너무 바빠서 두 번째 아침 식사를 챙길 여유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면은 억지로 두 끼를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좀더 가볍게 한 끼만 드셔도 충분히 되세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강한 그 아침 식사의 네 가지 기준에 되도록이면 가깝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아침에 사과만 먹는다. 그러면은 그냥 사과만 먹기보다는 사과 반쪽에 지방이 풍부한 땅콩 버터를 얹고 두유 한팩 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라이프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아침에 나는 무조건 밥을 먹어야 돼.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빵 대신에 밥 드시면 됩니다. 다만 밥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밥이 들어가기 전에 공복에 양배추를 먼저 좀 드시면 위장에도 좋고 또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도 도움이 돼요. 양배추는 생으로 그냥 먹는 것보다는 양배추를 채를 썰어요. 그런 다음에 소금 간을 했다가 한 10분 정도 후에 숨이 약간 죽으면은 소금기를 씻어낸 다음에 신선한 들기름 있죠? 요거를 솔솔 뿌리면은 양배추 들기름 샐러드가 되는데, 아, 정말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너무 맛있고요. 양배추 들기름 모두 다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밥 먹기 전에 드시면 위장을 다스리는 데도 좋고 또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일석이조의 식치 효능이 있습니다. 채소 샐러드를 먹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아침 식사로 밥을 먹는데 밥에 그냥 렌틸콩 넣으시면 되고요. 렌틸콩이 없으면은 병아리콩도 좋고요. 검정콩 다 좋습니다. 이렇게 단백질, 섬유질이 가득한 단백질 밥을 먹되 밥량은 반 공기만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여기에 나물 반찬, 기름 바르지 않은 김 같은 해조류 반찬, 그리고 마른 멸치나 뱅어포 반찬, 그리고 두부 넣은 두부국만 있어도요. 채단지탄 다 채우면서 혈당 스파이크 없는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스파이크를 부르는 최악의 아침 식사 영상편에서 보셨겠지만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으면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혈당 관리에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혈당 스파이크 막는 기술을 하지 말아야 할것 6가지와 해야 할것 6가지로 액기스만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만 먹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누룽지만, 죽만 먹는 거. 또 어떤 분은 입맛 없다고 밥에 물 말아서 밥만 먹는 분도 있는데, 자, 이렇게 탄수화물만 먹으면 대번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채소, 단백질, 또 좋은 기름 성분이 풍부한 반찬을 같이 먹으면요. 확실히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면도 마찬가지인데요. 라면을 먹는다면 갖은 채소와 달걀 같은 단백질을 섞어서 같이 먹고 냉면도 면만 먹지 말고 고명을 듬뿍 넣어서 먹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1차 방어하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조합은 피해주세요. 예를 들면은 탄수화물인 라면 먹고 탄수화물인 밥을 말아서 먹는다거나 탄수화물 가루인 선식에 탄수화물인 꿀이나 설탕을 추가로 해서 먹는 거, 또 빵과 설탕 잼의 조합, 여기에 오렌지 주스까지 더해지면은 탄탄탄입니다. 그러니까 채소에도 여러분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요. 토마토만 먹는 게 아니라 설탕을 뿌려서 먹는 것도 탄탄 조합에 해당이 되겠고요. 과일에 설탕을 뿌려 먹는 탕후루, 그리고 여름 간식 중에 정말 최고의 탄탄 조합이 있어요. 바로 팥빙수입니다. 설탕 절인 팥에 인절미 넣고 미숫가루 조합으로 먹는 그야말로 탄수화물 폭탄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음식이나 이런 궁합은요. 건강한 분이라면은 그냥 가끔만 드시고 당뇨 환자분이라면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자, 세 번째. 정제 탄수화물을 먹을수록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뭐죠, 여러분? 흰 쌀, 흰 밀가루, 흰 설탕이라고 하는 300식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새하얀 300식품은 배고팠던 시절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식량이 맞았어요. 하지만 너무 잘 먹어서 병이 드는 현대인들에게는
최악의 음식입니다. 모두 다 섬유질을 깎아내서 정제한 덕분에 고혈당 부하지수 음식에 속하고요. 자주 먹으면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면서 비만, 염증, 암 같은 각종 질환을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각종 음료수며 빵, 가공식품 등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줄이시고요. 흰쌀, 흰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신장질환이나 심각한 어떤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되도록 현미, 통밀 같은 콩국물로 바꿔서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는 굉장히 유리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고밀도 탄수화물을 피하셔야 합니다. 운동선수분들은 경기 전에 고밀도 탄수화물 음식을 먹는 것이 퍼포먼스에 도움이 되어서 일부러 먹기도 하지만 간식으로 우리가 고밀도 탄수화물을 즐겨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해요. 쫀득쫀득한 떡이 탄수화물이 아주 응축된 대표적인 고밀도 탄수화물 음식인데요. 떡은 보통 쌀 가루에 설탕을 넣어서 쪄서 만들게 되는데 작은 크기로 하나씩 이렇게 포장된 그 정도의 양을 먹었을 때 혈당 부하지수가 40.8이나 돼요. 20 이상이면은 고혈당 부하지수 음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과일만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때 알려드린 것처럼 신선한 생과일을 잘 먹으면 오히려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과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과일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식사 대신에 포도만 막두 송이씩 먹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과일만 많이 먹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생과일은요. 정제 탄수화물은 아니지만 포도당하고 과당이 풍부해서 혈당을 자극합니다. 과일 속의 당분인 과당은 직접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간을 뚱뚱하게 해서 지방간을 만들고요. 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이것은 또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혈당 걱정 없이 과일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이 영상을 참조를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허기진 상태에서 먹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허기진 상태에서 무언가를 먹게 되면은 허겁지겁 빨리 먹고 흡수도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아주 쉽게 생길 수가 있어요. 갈증이 난 상태에서 탄수화물인 곡주, 막걸리, 맥주 같은 걸쭉 들이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땀을 잔뜩 흘리고 나서 물이 아니라 시원한 맥주를 대신에 쭉 들이키게 되면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식전에 허기지는 상황이라면 양배추나 파프리카 같은 거를 먼저 좀 먹거나 뭐 낫또, 달걀, 그릭 요거트, 연두부 같은 것들로 허기를 먼저 좀 달래고 식사를 하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큰 도움이 돼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뭘,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조, 둘째 조 가장 중요한 것이요. 먹는 양입니다. 현미밥, 통밀빵도 많이 먹게 되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그 양이 중요한데요.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이라면은 밥의 경우라면은 한 공기에서 한두 스푼 좀 덜어내고 드시고 비만인 당뇨인이시라면은 3분의 2 공기까지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빵은요, 식빵 한 장이 쌀밥 3분의 1 공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끼 식빵 두 장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요. 과일은 한 번에 50kcal를 넘지 않게 하루에 1회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50kcal에 해당하는 그 양이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어서 사과는 중간 크기로 한 3분의 1 쪽, 배는 4분의 1 쪽, 키위는 중간 크기로 한 개, 블루베리는 80g인데 이게 한줌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에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두 번째 기술로는요, 먹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이건 제가 뭐 너무 많이 그동안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식사할 때내 입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음식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식후 혈당이 달라집니다. 자, 결론은 체단지탄, 채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가장 유리한데요. 장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이에요. 음식물을 섭취할 때 분비되는 GLP-1 호르몬은
포만감을 증가시켜서 식욕을 조절하고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또 글루카곤 분비를 낮춰서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먼저 섭취했을 때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세 번째 기술은요. 천천히 오래 씹어서 먹는 방법이에요. 빨리 먹을수록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씹을 필요 없이 그냥 삼킬 수밖에 없는 죽이라든지 선식 같은 유동식은 되도록 피하시고 오래 씹어서 먹어야 소화가 되는 현미밥, 잡곡밥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기준을 정한다면 되도록 20분을 넘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또 다른 호르몬, 렙틴 호르몬이라는 것도 보통 식사 시작한 후부터 20분이 지나서야 나오기 때문에 과식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네 번째 기술입니다. 바로 가벼운 운동인데요. 식사 직후에 중등도 이상의 무리한 운동은 혈액이 위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해서 소화불량을 오히려 일으킬 수가 있지만 반대로 식사 후에 졸립다고 그냥 자버리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신체 활동량이 없어서 영양소가 에너지로 쓰이지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벼운 운동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점심 식사를 만약에 밖에서 사 드셨다면 사무실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한 10분 정도 파워워킹을 해 주셔도 좋고요. 더운 날씨에는 실내에서 계단 오르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간단한 실내 운동만 해 주셔도요. 식후 혈당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다섯 번째 기술이 있어요. 바로 근육량을 유지하는 건데요. 입으로 섭취를 해서 혈액으로 들어오는 그 포도당의 80%를 근육이 끌어다 씁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이 근육의 양이 줄어들고 내장 지방이 늘어날수록 먹는 음식은 똑같아도 식후에 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특히 갱년기를 거치면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이것 때문에 근육은 감소하고 내장 지방은 막 늘어나면서 뱃살이 쉽게 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는 시기라면 더욱더 근육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꼭 관리하셔야 혈당을 관리하고 또 혈관 건강까지도 지키실 수가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마지막 기술은요.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 콜레스테롤 관리가 도대체 혈당 스파이크하고 무슨 상관이지?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큰 관계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아져서 췌장에도 쌓이면요. 이 췌장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밥물을 먹으면서 혈당이 막 올라가는 그 속도를 인슐린 분비가 따라잡지를 못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마치 무슨 세트처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도 모두 다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검진 하실 때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항상 잘 체크를 하셔서 130을 넘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24시간 차고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와 함께 저의 혈당 실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네. 밥 먹고 혈당이 50 이상 확 오르는 것을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혈당 스파이크를 왜 막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식단도 중요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정말 큰힘안 들이고 혈당을 낮추는 데 있어서 너무나 가성비 좋은 방법이 바로 식후 딱 10분 운동하는 거였어요. 94에서 162까지 스파이크를 맞았던 저의 식후 혈당이 똑같은 음식을 먹고 나서 가벼운 운동을 했을 뿐인데 92에서 129로 혈당이 약30 정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남성분이나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요, 혈당을 훨씬 더큰 폭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겠고요. 저같이 좀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도
최소 한30 정도는 낮출 수가 있는 건데, 혈당을 30 이하로 낮춘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차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힘든 운동을 한게 아니거든요. 식후에 과격한 운동을 하면은 혈액이 다 팔다리 근육으로 쏠려서 위장으로는 못 가기 때문에 소화를 오히려 방해하고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 당기고 아플 수도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혈당은 그냥 살짝 눌러줄 정도로만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안티 스파이크 운동의 포인트예요. 제가 실내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을 다양하게 시도해 본 결과 최고의 운동 조합을 찾아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앉아있는 이런 책상 의자나 또 식탁 의자 앞에 서서 순식간에 운동을 해볼게요. 여러 연구에서 혈당을 낮추는 운동은 식후 30분에 하는 것을 가장 추천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식후는 밥 먹고 나서부터 30분이 아니고요. 식사를 시작한 그 시점으로부터 30분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식사는 천천히 되도록이면 한 15분에서 20분에 걸쳐서 하고, 식사 마치고 한 10분 정도 지나서 운동을 시작하면 되는 건데,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면은 보통 밥 먹고 설거지나 뒷정리하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면 시간이 딱이에요. 저도 지금 식사한 지한 2, 30분 정도 되었고요. 식후 현재 저의 혈당을 한번 확인을 하고 혈당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을 하면서 혈당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보여드리면서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타이머를 누르고요. 10분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리에서 걷기로 몸을 풀어볼게요. 단순히 걷는 것보다 제가 해보니까 유산소하고 근육에 힘을 딱 주는 무산소 운동이 컨비네이션으로 되면은 훨씬 더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포인트가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전체 근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허벅지 근육을 잘 활용하는 동작이 들어가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투 걷기를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투사들이 같이 싸우는 투, 싸움소들 아시죠? 걸을 때 그냥 힘을 빼고 걷는 것이 아니라 앞 발꿈치를 힘을 주시고 발바닥을 긁는 것처럼 혹은 쓸어내리는 것처럼 혹은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뒤로 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다리 전체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잘 되시는 분들은 까치발을 살짝 들고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보이시죠? 제가 살짝 뒤로 가볼게요. 네. 벌써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오고요. 엉덩이에도 힘이 많이 들어오는 운동입니다. 네, 다시 가볍게 제자리 걷기 좀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의자를 이용해서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살짝 팔은 손을 지지만 해주시고, 살짝 까치발을 든 상태에서 스윙 동작을 할 거예요. 둘, 허벅지를 안쪽, 바깥쪽으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해볼게요. 하나, 둘. 최대한 안쪽으로 올 때는 직각으로 무릎을 들어주시고요. 밖으로 찰 때는 할수 있는 만큼 바깥으로 힘차게 뻗어주시면 됩니다.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이에요. 가능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의자가 돌아가서 그런데 발바닥을 붙이고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가능하신 분은 살짝 까치발을 들고 의자가 고정된 상태에서 중심 잡고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또 걷기 가볍게 하고요. 자, 그다음 의자 앞에 서서 발을 T자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왼발 두고 오른발을 뒤쪽으로 가져가 줄게요. 상체는 곧게 세워주시고요.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면서 오른쪽 다리를 뒤로 뻗어주세요. 다리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힘을 풀지 마시고 다리 근육 전체에 힘이 들어와 있는 느낌 느끼시면서 10번 하시면 돼요. 10번이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20번 할게요. 반대하겠습니다. 이때 힘을 제대로 쓰고 있다면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을 때 정말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 더 할게요. 엉덩이 근육과 뒤 허벅지의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에요. 다시 제자리 걷기로 몸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휴. 벌써 4분 지났네요. 혈당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할만하신가요? 자, 그 다음에 다리를 뒤로 차는 동작을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의자 앞에 서서 팔을 지지한 다음에 최대한 다리를 뒤로 차서 내회전 시켜주는 동작입니다. 차서 일직선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내회전. 둘, 차서 셋, 조금만 앞으로 가겠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이 동작을 하실 때 이게 모양이 제가 개구리 같아가지고 개구리 동작이라고 하는데요. 고관절이 너무나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동작이기도 해요. 그런데 팔에만 너무 무게를 지지하지 마시고 몸 전체에 힘을 줘서 균형을 잘 잡는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운동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너무 시원해요. 네. 땀은 지금 나진 않고 있어요. 아주 강도가 높은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풀어주시고요. 중간중간에 동작 중간중간에 걷기 동작으로 몸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자 잡고 스쿼트를 할 건데요. 양발 어깨 넓이 정도 벌려주시고 발끝은 15도 정도 바깥으로 향하게 해서 상체는 구부리지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최대한 뒤에 의자가 있는 느낌으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느낌으로 무게 중심은 발 앞쪽에 있으셔야 돼요. 상체는 구부리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스쿼트 동작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아까 알려드렸던 스윙 동작이나 개구리 동작으로 대체를 하셔도 돼요. 다시 걷기 하겠습니다. 7분이 지났고요. 10분 금방 가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 동작은 암벽 타는 동작인데요. 양팔을 위로 뻗었다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실까요? 같이 벽을 잡고 타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앞쪽 허벅지 하고요. 코어 근육 많이 쓰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목근을 쓰기 때문에 소화를 촉진시키는 데도 굉장히 좋아요. 20번 해줍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운동 처음 있어요. 할만하신가요? 최대한 무릎은 위쪽으로 끌어올려 들어주시고 몸을 숙이지 마시고 상체는 곧게 유지하고 다리만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아, 운동 제가 할 때는 숨 차다라는 걸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하려니까 숨이 차네요. 그런데 어려운 동작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제 30초 남았는데요. 아까 처음 알려드린 투어 걷기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냥 걷는 게 아니고 나는 투우다. 최면을 걸으면서 발을 긁어서 그쵸 뒤로 차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걷는 동작이 옆에서 볼 때 굉장히 절도 있고요. 혹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까치발 들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복근을 단련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10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호흡 고르고 약간 다퍼졌던 몸을 조금 식혀주세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운동 후에 확실히 혈당이 좀 떨어졌죠? 10분 운동을 하고 나면은 이 상태로 그냥 혈당이 계속 떨어지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운동할 때는 혈당이 떨어지다가 운동을 다 끝내고 나면은 다시 혈당이 올라요 하고 막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래프로 보면은 혈당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식으로. 그래서 혈당이 다시 오를 수는 있지만 한번 꺾였던 혈당은요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10분 이상 더 해도 되나요? 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어요. 뭐 당연히 해도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식후에 딱 10분씩만 가볍고 짧게 운동을 하는 것이 꾸준히 할 수 있는 비가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많이 20분, 30분 이렇게 운동을 해도 지속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 시간에 여러분이 잘 조절해 보셨으면 합니다. 혈당 관리가 중요한 건 알겠어. 왜냐면은 밥 먹고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가 자꾸 생기면은 없던 당뇨도 생기고 또 혈관이 망가진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안 좋은 음식들은 피하고 좋은 음식들 위주로 막 먹으면서 나름대로 이 식습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돼서 걱정하는 분들을 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혈당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혈당 관리를 하면서 놓치기 쉬운 세 가지를요. 저는 혈당 스파이크 함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마다 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밀가루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무섭게 오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과일을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가장 심하게 생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과일 중에서도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정말 많이 오르고 또 다른 사람은 복숭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해요. 음식마다 이 단위 시간당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 우리가 수치화한 것을 GI 지수, 즉 혈당 지수라고 하고요. 또 한 번 그 섭취량을 감안해서 비교를 한 것을 GL 지수, 혈당 부하 지수라고 하고 그동안에 정나라의 채널을 통해서 이 공부를 계속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있는 이제 내용일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당뇨에 좋은 음식
또 혈당에 좋은 음식 혹은 나쁜 음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또 골라 먹게 되는데, 이거는 실험실 데이터이고 사실 사람에게서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몸이 공식에 딱딱 맞춰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제 몸에 이제 혈당 실험을 계속 하면서 개인차라는 것을 정말 크게 느꼈는데요. 저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무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면 요리를 좋아해요. 파스타면은 소면보다 혈당을 덜 올린다고 해서 비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왼쪽에 흰색을 띠는 게 우리가 국수로 많이 만들어 먹는 밀가루 소면이고요. 오른쪽에 노랗게 노란색을 띠는 게 파스타면인데, 쌀도 여러분 품종이 다양하듯이 밀도 품종이 다양하고요. 시중에 판매되는 파스타면의 99%가 듀럼밀이라는 특별한 밀로 만든 제품들이에요. 듀럼밀은 노란빛을 띠는 배젓이 있기 때문에 빻아서 파스타를 만들어도 이렇게 황갈색을 띠게 되는데, 일반 밀보다 탄수화물 비중은 낮고 단백질하고 섬유질 비중이 높고, 듀럼이라는 이 뜻 자체가 단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단단해서 갈아도 굉장히 거칠게 갈리기 때문에 섭취했을 때 이 소화분해가 천천히 되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이 혈당지수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수치를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웹MD라는 사이트에서는 일반 밀가루의 혈당지수는 68, 그리고 듀럼밀의 혈당지수는 47로 보고하고 있어요. 혈당지수가 55 이하면 낮은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고 정말 이 파스타를 만들어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올리브오일 두르고 마늘 넣어서 볶다가 바지락하고 홍합하고 또 와인 반컵 넣고 끓여서 만든 육수에 홀 토마토하고 쭈꾸미를 넣고요. 제대로 해산물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는 듀럼밀 100% 파스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50g만 삶아서 소스하고 같이 버무려서 후추하고 또 빼먹을 수가 없죠. 이 매운맛 나는 페퍼로치노 이거 넣고 허브가루를 뿌려서 먹었더니 정말 꿀맛이었는데요. 자, 식전 혈당이 100mg per dl에서 식후 1시간 혈당이 155로 예상외로 뾰족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 다음날 같은 양의 밀가루 소면으로 똑같이 해산물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어 먹었는데요. 듀럼밀보다 혈당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식전 혈당이 105에서 식후 1시간 혈당이 143mg per dl로 생각보다는 혈당 상승이 적었습니다. 물론 뭐 소면으로 우리가 파스타를 만들어 먹지는 않죠. 자, 그런데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면만 바꿔서 똑같이 그냥 해산물 파스타를 만들어 먹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상 외에 결과가 나온 거죠. 제가 그럴 리가 있나 싶어서 듀럼밀로도 다시 한번, 그리고 소면으로도 다시 한번 먹어보고 혈당을 확인했는데요. 역시나 듀럼밀이 소면보다 식후 혈당이 더 높게 나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GI지수 이론으로만 미루어 봤을 때는 듀럼밀 파스타를 섭취했을 때 혈당이 덜 오르는 것이 맞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소면보다 듀럼밀이 오히려 더 혈당 스파이크를 생기게 했는데, 혈당 측정을 직접 해보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저는 몰랐을 거예요. 결론은 음식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혈당 반응도 달라지는데, 장내 미생물이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또 2차 담즙산하고 포도당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단세지방산을 생성해서 이 탄수화물 대사와 포도당 항상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GI지수만 전적으로 믿고 식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참고는 하되 내가 즐겨하고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들은 직접 연속혈당 측정을 통해서 내 몸이 해당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가고 또 직접 배워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함정 두 번째는요, 극단적인 식이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까봐 무서워서 극도로 음식 제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류를 적게 먹는 것은 건강한 식습관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탄수화물 자체를 극도로 적게 먹고 밥도 무조건 아주 조금만 먹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당연히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니까 당장 혈당 스파이크는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이 제한을 너무 하면서 체중이 정상보다 낮은 저체중이 점점 되면은 득보다 실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근육도 같이 빠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근육은 우리가 입으로 섭취한 당분의 무려 80%를 소모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면은 나중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치솟고 혈당 스파이크가 잘 생기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른 분들, 저체중인 분들은 혈당을 관리하되 한편으로는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비만인 분들은 맞아요. 식사량 줄이고 체중 감량해서 혈당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마른 분들은 더 이상 살이 빠지면 안 되고 근육이 빠지면 안 돼요. 혹여나 혈당 스파이크가 좀 생기더라도 차라리 그냥 좀 먹고 운동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조금씩 먹고 만보 걷기만 엄청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체중인 분이라면은 적절히 먹으면서 운동을 하더라도 걷기 같은 유산소보다는 근력 운동에 특히 집중을 해주셔야 하고 특히 하체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나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 혈당 스파이크 함정 세 번째는요, 수면과 스트레스에 있어요. 저도 연속 혈당 측정기로 매일 이제 혈당 체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날은 혈당이 뛰고 어떤 날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컨디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여러분 뭐죠? 수면, 과로, 스트레스인데요. 잠을 충분히 못 잔 날은 아침에 공복 혈당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식후 혈당을 포함해서 그날 전체의 그 평균 혈당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트레스를 확 받아서 열받는 순간 우리가 혈압이 오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혈압만이 아니라 혈당도 같이 쫙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방학이잖아요.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 이거 연속혈당 측정기 이제 차고 있는데 집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막 화가 나니까 이거 연속혈당 측정해 보니까 이게 너무 올라가 있어서 놀랐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 막 운전하다가도 이게 너무 올라서 또 놀랐다고도 하세요. 실제로 수면하고 당뇨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요. X축이 수면 시간이고 Y축이 당뇨 발병 확률인데 보시면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이 당뇨병 발생률이 가장 낮았고요. 그보다 더 적게 자는 사람도 또 반대로 많이 자는 사람도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면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에피네프린,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슐린의 역할을 방해하기 때문에 공복 혈당도 높이고 또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도 쉽게 생기게 합니다. 스트레스는 사실 뭐 안 받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수면은 좀 노력하면 그래도 규칙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1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6시에서 7시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저도 조금 어떨 때 여유로울 때 자유시간이 생기면 밤에 자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래서 밤에 늦게 TV 보고 있다가 또 이제 막 다음날 너무 힘들고 또 주말에는 몰아서 자고 이제 이렇기도 하는데 뭐 가끔은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수면의 리듬이 아예 깨져버리고요. 그러면 없던 불면증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도 잘 관리하고 또 마음도 좀 되도록이면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